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김포에 있는 명심 이 닭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준비된 닭들 군생들이죠. 군생들이 정말 신상들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대품의 철화가 대박이에요. 여기는 대품의 철화들이 정말 가격이 좋거든요. 철화 좋아하시면 오늘 보셔서 득템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금 아이들, 금 다육, 묵둥이들과 함께 인기품종들 다시 입고가 된 것도 있고요. 새롭게 신상으로 준비된 다육들도 있어요.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요, 지금 저쪽에 보면 햇볕이 진짜 좋은데, 이쪽에도 지금 색깔 보세요. 완전 핑크핑크한 치설성도 있고요. 두포트에 5,000원에 해당하는 다육들도 또 새롭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가 되었지만요, 그건 다시 또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보셨어도 또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아주 새롭게 준비된 다육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프랭크 철화를 보여드립니다. 프랭크 창철화죠.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큰 입장이고 작지 않은 입장. 창철화가 좀 작은 입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주 큼직큼직한 프랭크예요. 프랭크에서 나온 철화라고 보시면 돼요. 프랭크 창들이 애들 얼굴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지만 아주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진하게 색을 내주는 거니까 요 프랭크 철화도 그렇게 빨갛게 색깔을 내줄 거예요. 요거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고요. 수영은 다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끝에 부분이 완전 블랙으로 해서 진하게 색을 칠해진 이런 색감도 있어요. 이렇게 색감이 안 나온 거는 또 그렇게 색깔을 내줄 거고요. 요거는 프랭크 철화입니다. 프랭크 철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좋죠. 프랭크 철화가요, 창철화 중에서도 가격이 좀 있어요. 빨갛게 물들어지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인기품종 창이거든요. 프랭크도 키워보셨으면 철화도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은요,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파이어가 왔습니다. 블루파이어 제 입고가 된 거고요. 요거 보시면 뽀얀 백분감 보세요. 백분감이 하얗게 맑게 들어가 있고 핑크빛의 빛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묵둥이에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하얗고 아주 핑크핑크한 색감의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인데요.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을 정말 신비스럽게 신비하게 내는 게 특징이잖아요. 모양은요, 이렇게 동글동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고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즈도 작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블루파이어입니다.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레드 크라우스가 이제 새로 입고가 된 건데요. 목대가 굉장히 굵은 목대, 목질이 다 돼 있는 목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요거는 레드 크라우스 철화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는 철화 아니고요. 요 목대 보세요. 완전 뭐 꿀목대죠? 이렇게 목대가 목질이 완전하게 다 된 묵둥이 레드 크라우스.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줄 거고 군생이에요. 수도 끝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날카롭게 새업은 아니고요. 붉게 물을 들여주는 이 아이 레드 크라우스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내줄 거고요. 요거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상아가 엄청 깨끗하네요. 상아 보세요, 여러분. 상아가 이렇게 깨끗한 빛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것도 백분감이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는 아주 짙은 보라색의 빛감이 숨어 있어요. 백분이 워낙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색감이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물을 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살짝 스치거나 하면 그러면 얘가 보라색이 딱 나와요.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꽃감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꽃감이 냉동실에서 아니면 또는 방금 꺼내놓은 꽃감과 또는 그 상주에서 나오는 꽃감 달려 메롱메롱이 아니라 대롱대롱이죠. 대롱대롱 달려 있는 그 꽃감들은 백분이 분이 하얗게 나오면 그 분가루가 그 슈가 파우더처럼 아주 곱잖아요. 그런 느낌의 백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상하고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요거 가격은 얼마냐면 이거 얼마예요? 8,000원이네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아입니다. 이거는 레드베리예요. 레드베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베리가 아주 동글동글하니, 이거 저는 이것만 보면 있어도 계속 갖다 놓고 싶은 게 왜 그럴까요? 진짜. 요거 보면은 좀 뭐라 하지? 느낌이 약간 상큼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레드베리만 보면은 이렇게 막 이뻐요. 그래서 뭐 갖다 놓고 합식도 해보고, 뒷꽂이도 해보고 해서 키워보고 싶은데,
진짜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관리만 잘해주면 정말 아주 그냥 대롱대롱 매달 빨간색의 선명한 빨강의 그런 느낌의 아주 알알이 다 맺혀있는 이런 이런 무슨 알 같아요 또 그죠? 무슨 알이지 그거? 아, 얘기하려면 생각이 안 나. 고가의 값이 비싼 중국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먹는 음식 있잖아요. 그 알, 무슨 알이에요? 이름 알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느낌이 그래요. 이거는 레드베리입니다. 레드베리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와인 피치 군생이에요. 사이즈는요, 좋아요. 사이즈가 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얼굴은 크진 않고요.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자구들이 뭉쳐 있어서 공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북하죠? 와인 피치가 진짜 그게 잘 돼요. 자구가 잘 나와서 색깔은 이제 금 아이들처럼 금 다육처럼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면서 펄감이 있잖아요. 주황색으로도 나오고 진한 빨강으로도 나오는 와인 피치인데 진짜 자구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사이즈 큽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16,000원이 된 거고요. 요거 빨갛게 현재는 이렇게 빛감이 있는 와인 피치입니다. 가격은 16,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뒤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블랙코코예요. 블랙코코가 이렇게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까만 아니죠. 까만 젤리가 되는 대품이에요. 사이즈 좋아요. 이쪽 얼굴 사이즈만 해도 15cm가 넘고요.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왕 대사이즈의 블랙코코가 3만 원이에요. 예전 같으면 얼굴 하나에 3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가격에 2두 군생 한 몸으로 되어 있고요. 왕 대사이즈. 왕 대사이즈예요. 블랙코코입니다. 3만 원. 3만 원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완전히 젤리가 가운데 다 됐죠. 아주 동글동글 환엽을 가지고 있는 블랙코코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건 스텔라입니다. 스텔라가 이렇게 동글동글 환엽을 가진 스텔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여기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1cm 포트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단엽으로 되어 있으면서 빨간 피멍을 보여주는 요거 스텔라예요. 스텔라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11cm 포트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스텔라 명품 고급종 가격이 이 정도 사이즈면 상당한 아이잖아요. 가격이. 근데 오늘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스텔라입니다. 아, 금기가 있는 수연입니다. 수연인데 금기가 있다고 사장님께서 금기 있는 수연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요거는 특가로 드리죠. 만 원에 드려요. 만 원보다 더 올라가는 가격이지만 오늘 특가로 만 원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싸게 드리고자 수연 금기가 있는 목대는 이렇게 목질이 되어 있는 하나의 목대 자연 군생이고 수연인데 금기가 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색깔 보면 이렇게. 연한 핑크색이 이렇게 돌아요. 복륜 줄도 보이고요. 요거는 수연입니다. 한번 군생, 자연군생, 금기 있는 아이, 10,000원 특가로 소개해드려요. 자, 춥스 군생이 이렇게 목대가 굵은 춥스 군생이 있습니다. 아직 색깔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얘는 빨간색으로 해서 노란색과 함께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는 춥스 군생은요,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춥스 군생, 지금 가장자리만 빨갛게 물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오는 춥스 군생 목대가 있는 거예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앙블리에요, 앙블리. 앙블리가 이런 아이. 제가 큰 얼굴에 앙블리도 봤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렇게 지금 목대가 굵으면서 커팅을 해서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색깔 내주는 앙블리가 뒤에 보세요.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왔잖아요. 얘가 이제 동글동글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내줄 거예요. 목대가 굵은 앙블리 가격은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앙블리가요, 요렇게 군생들은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는 더 올라가고요. 요거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 하나에서 지금 커팅을 해가지고 하엽을 딸게요. 커팅해가지고 몇 개의 얼굴이 더 나온 거예요. 요거 이대로 키우시면 아주 빨간색의 멋진 환엽을 가진 동글동글한 입성이 있는 앙블리 군생을 데려가실 수 있는데요. 요거 2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군생이 중사이즈입니다. 중사이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요. 지금 사이즈도 굉장히 좋거든요. 가격이 만 원이에요. 파랑새 좋죠. 가격 만 원에 이렇게 데려가시면 되시는데, 요것도 지금 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cm.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포트 사이즈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냐면, 사이즈,
보시라고 사이즈 확인해 주시라고. 근데 이거보다 좀 작은 포트에 군생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 비교하실 때는 그런 사이즈도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랑색 군생 이렇게 중 사이즈로 되어 있는 3대 군생입니다. 만 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호베이 금입니다. 호베이 금이 왔습니다. 오, 새로 들어왔습니다. 목대가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으로 자구도 이렇게 달아졌어요. 연한 보라색의 빛감이 있으면서 복륜 하얀 백금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요런 백금이 많이 보이는 거는 이제 햇볕을 많이 받으면은 핑크색으로 가죠. 가장자리 지금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요거 목대가 긴 수영이고 살짝 올라왔네. 아주 길진 않고요. 요렇게 살짝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죠? 와, 목대가 아주 꿀목대네요. 얼굴은 다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다 거의 다 3두로 되어 있으면서, 일자로 나란히 있는 수영도 있고, 옆으로 삼각형 수영도 있습니다. 요거 가격은요, 8,000원이랍니다. 와, 호베이금 가격 진짜 착하게 들어왔는데요. 8,000원에 호베이금, 요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금! 아이, 예쁜 아이, 키워보세요. 요건 호베이금입니다. 이거는 캔디 철화입니다. 완전히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캔디 철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팥피스 로즈 철화랑 조금 많이 닮았죠. 캔디 철화는 이렇게 입장 얘도 넓으면서 얇은 편이고요. 엮인 수영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엮인 수영도 있고, 동글동글 몽실하게 되어 있는 수영도 있어요. 요거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사이즈 20cm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캔디 철화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 가격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캔디 철화 12,000원입니다. 요거는 헤라예요. 헤라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와, 보라색의 빛감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 색을 내줄 건가 봐요. 봄이 오니까. 네, 내줄 건가 봐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이 되면서 안쪽에 엄청 굵은 목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구를 막 내고 있어요. 얼굴은요, 요렇게 4두 정도? 사이즈 좋아요. 헤라는 보라색의 빛감을 내주잖아요. 헤라, 자연 군생 한 몸입니다. 가격은요, 3만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라입니다. 트럼펫 핑키입니다. 어우, 색깔 보세요. 완전 뽀얀 백분과 함께 보라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나왔고, 가운데 부분 생장점 부분에서 자구 입장들이 마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목대가 굵기 때문에 옆에서 애기들이 많이 나오죠. 보시면 얘도 분지처럼 분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10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입장 굉장히 짧아져 있네요. 그 대신에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뽀얀 백분과 함께 핑크색의 빛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목등이고요. 트럼펫 핑키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망 대품이에요. 와, 자구가 진짜 많죠? 로망도 자구가 정말 잘 나오고,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건데, 이거는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가격이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준비되어 있는 이건 로망입니다. 로망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대품 로망 자구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창군에 식재를 하시잖아요? 자구가 아주 빠글빠글하게 나올 거예요. 로망입니다. 2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닉스 철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닉스 철화예요. 아주 동글동글한 입성이죠. 얘도 한때는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높았던 먼로 철화와 아주 버금가는 그런 가격을 가졌었는데, 아, 가격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럴 때또 데려가셔서 키워보셔야죠. 얘도 백분감이 살짝 올려져 있으면서 지금 피멍으로 보라색으로 나왔잖아요. 요거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진 오닉스 철화예요. 이것도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앙무입니다. 앙무 보여드려요. 이렇게 앙무는 요거 보시면 합식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합식이고, 앙무 핑크핑크한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어요. 꽃이 핀 것처럼 벌써 봄을 연상, 봄 아주 일찍 왔죠. 날씨가 춥지 않아서 봄은 일찍 왔는데, 봄꽃처럼 이렇게 색깔을 내고 있는 앙무예요. 앙무 강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아서 심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4,000원이에요. 4,000원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탑핑크 군생입니다. 탑핑크 군생이에요. 아주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요 아이가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완전히 보면 동글동글 입성이에요. 그리고 봉오리에도 꽃처럼 이렇게 모아졌는데, 장미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수영이?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색깔은 다르겠지만.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현재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이 있는데요. 삼두 군생. 2두 군생도 있습니다. 요거 11세지 포트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작은 군생 아니고요. 요거는 8,000원에
하얀차는 빛감 나오면 찐 보라색으로 색깔 이렇게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 더 진하게 될것 같아요. 탑핑크 군색입니다. 가격 8,000원이고요. 이건 레몬스위트예요. 레몬스위트가 이렇게 목대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10,000원이고 한번 군색인데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수영 보세요. 지금 큰 얼굴들은 초록색이지만 큰 얼굴이고 이렇게 다져진 것은 핑크색과 함께 노란색이 같이 나왔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사장님께서 식재하신 레몬 이게 스위트거든요. 요 합식한 거예요, 두 개. 이렇게 빛감이 예뻐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해서 키우는 거는 이 화분, 이 풀분에 들어가 있는 농장흙하고 완전 다르게 색감이 나오니까 좋게 색깔을 내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포트당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레몬 스위트예요. 목대가 엄청 굵은 목대가 있는 레몬 스위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보여드려요. 이건 원종 콜로라타 군색이에요. 가격은 얼마로 돼 있나요? 10,000원인가 봐요. 10,000원.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원종 콜로라타 군색이에요. 군색이고 지금 색깔은 안 나왔지만 끝에 부분 보라보라하죠. 이거 15cm 포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 아니고 중 사이즈 원종 콜로라타 군색입니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이건 레드 와인 철화. 색깔 대박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요건 가장 크네요. 이게 뒤에도 이렇게 있고 얘는 물이 들들었지만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가격으로 드리는 거고 가격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이건 레드 와인 철화 생얼도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색깔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수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드 와인 철화 대품이고요. 이거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이거는 묵둥이 파스텔이에요. 색깔은요. 이렇게 핑크 노랑으로 색깔이 있으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글동글 공수형으로 말려 있어요. 묵둥이 굵은 목대가 있고요. 중사이즈 군색 1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스텔 군색입니다. 8,000대 철화입니다. 8,000대 철화도 이렇게 좋아요. 밥도 많고 수영도 좋고 키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8,000대 철화는 키가 크더라고요. 요거 6,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철화 목대 확인해 주시고요. 입성은요, 나중에 노랗게 또는 핑크하게 색깔 두 가지 색깔로 나오는 8,000대 철화 6,000원. 이거 5,000원일걸요, 아마. 이거 철은 1,000원 할인했을 거예요. 8,000대 철화 5,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그다음에 휴멜리스 보여드릴게요. 휴멜리스도 지금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진짜 예쁘게 지금 올 바뀌고 있습니다. 핑크와 지금 핑크색 보이세요, 여러분? 햇볕에 이렇게 핑크색과 하얀 아이보리색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으면서 얘가 참 자구가 잘 나오거든요. 끝에 입장 보시면 살짝 각이 져 있으면서 굉장히 두터운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구 참잘 냅니다, 이거. 자구 데려다 놓으시면 자구가 수북수북 나올 거예요. 요거는 휴밀리스예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5,000원. 이것도 목동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때로 달궈진 거예요. 휴밀리스 군생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뮤즐리입니다. 뮤즐리가 묵등에 모두 5,000원에 드려요. 와, 뮤즐리도 가격 진짜 좋아진 거 아시죠? 요거 보세요. 이두도 보이고요. 하엽은요, 얘가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하엽이 말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엽을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린 부분만 딱 찢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좀 하엽 말린 하엽이 없으니까 좀 깔끔하게 수영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해서 옆으로 하면 말린 부분만 딱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백봉도 그렇고 이렇게 하엽이 말리는 아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막 말을 하려고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뮤즐리는 원래 큰 것도 있어요. 군생이 큰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거는 작게 달궈진 거예요.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뮤즐리입니다. 블루 엘프도 이렇게 묵등입니다.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작게 달궈 놓은 거고요. 요것도 보라색의 빛감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목대가 긴 수영이고요. 블루 엘프도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입니다. 슈가 베이비도 요거 포트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포트거든요. 얘가 이렇게 지금 약간 성장을 하면 입장이 이렇게 커져요. 원래 얘가 입장이 큰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빵떡처럼 쫙 눌러앉잖아요. 그게 특징이고 색깔은 윤기가 나면서 주황색이 진한 빛감과 함께 또 빨간색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구가 참잘 나오죠. 요거 슈가 베이비 그 데려다 놓으시면 요거 철화도 있네. 데려다 놓으시면요. 아주 자구를 많이 내니까 이제 좀 번식을 하면 좀 커질 거예요. 범위가 커진다는 거죠. 얼굴은 그대로이고 이제가 자구를 내면서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슈가 베이비 지금 할인합니다. 이거 8,000원인데 6,000원에 오늘 여러분께 드립니다.
옐로우 멜로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있고 목질되어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이두도 보이고 삼두도 보이는데 여러분께서 주문하시면 얼굴 두수가 좀 많은 걸로 예쁜 아이들로 풍성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챙겨드릴 거예요. 이거는 5,000원이거든요. 저는 두개 갖다 합식했는데 예쁘던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이거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이 색깔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끝장 빛감이 이런 식으로 연하게 되거든요. 지금 진하게 핑크색으로도 보이지만 나중에는 연하게 바뀔 수 있어요. 노란색도 같이 나오면서요. 올리비아도 묵둥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4,000원입니다. 와, 올리비아 보세요. 얘도 꿀목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꿀목대가 있는 올리비아. 여기 이것도 목대가 있으면서 지금 아주 건강하거든요. 요거 통통하고요. 색깔이 지금 붉게 물이 바뀌어지고 있죠. 색이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어요. 요거는 4,000원입니다. 화춘도 소개해드릴게요. 화춘도 이제 꽃이 지네요. 지난번에 폈었는데 이제 꽃은 다 봤고요. 이제 꽃대를 이제 잘라주시면 여기서 이제 자구들이 나오죠. 이렇게 떨어져요. 꽃대가. 요거는 화춘이에요. 가격은 4,000원. 요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화춘이에요. 요거는 7,000원입니다. 줄리아나도 있습니다. 목대가 길어지는 줄리아나죠. 얘도 색깔은 지금 보시다시피 찐 보라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왔고 목대가 크는 아이라서 요거 데려가시면 이제 목대가 클 거예요. 요거는 줄리아나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건 코르테스예요. 이거는 외두입니다. 외두. 이제 군생 큰 대품도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는 외두로 되어 있고 색깔은 이렇게 핑크하게 색깔이 나왔고요. 손톱끝이 얘도 까맣게 되는 거죠. 빨갛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더 물이 들어오면 이제 까맣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코르테스입니다. 4,000원.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루돌프입니다. 루돌프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목대가 이렇게 긴 수형이에요.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얘도 달궈 놓으면요. 짙은 보라색 빛감을 나오는 거고, 지금 단수도 좋아요. 단수도 좋고요. 루돌프 아직 색깔이 안 났지만 색깔 나오면, 보라색이 찌든 색깔로 해서 입장도 작아지고 똥똥해지면서 목대에서 자구도 나와요. 요거는 4,000원입니다. 취설성입니다. 토리멘사라고도 하고요. 취설성, 이거 토리멘사과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생장점 부분 찐 분홍이잖아요. 근데 이 입장 밑에는 까맣게 되는 거예요. 찐 보라로. 그게 다른 점이거든요. 요거 사이즈는 10cm 넘는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바닐라 비스금이 너무 이쁘네. 예쁘게 달궈졌다. 진짜 너무 이쁘죠? 바닐라 비스금이에요. 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막 웃자라가지고 정말 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뻐지잖아요. 금이에요. 아주 입성 보세요. 동글동글해. 얘가 바닐라 비스 생얼이고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목대만 이렇게 아랫 입장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2만 원에 특가로 드리는 거예요. 2만 원 넘는 가격이거든요. 이제 웬만큼 얘네들이 달궈져가지고 색깔 이제 여기서 핑크하게 나오면 너무 이쁘죠. 핑크핑크하게 바뀌어요. 노란 부분 이렇게 모아서 수형 교정해서 심어 놓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바닐라 비스 금입니다. 카시오 조금도 있습니다. 카시오 조금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것도 지금 7.5cm 포트에 있고 연등 수형의 카시오 조금이에요. 짙은 보라색의 빛감으로 나올 거고요. 요거 여러분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카시오 조금입니다. 레드 환타지아가 있습니다. 레드 환타지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거예요. 색깔 이쁘죠? 이것도 많이 달궈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대가 있기 때문에 자구 나오죠. 얘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드 환타지아 색깔은 이렇게 진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나오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 그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이건 레드 환타지아입니다. 5,000원입니다. 비욘세 무지개 금이 있습니다. 비욘세 무지개 금 보시다시피 돌기가 나오는 거죠. 돌기가 나오면서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비욘세 무지개 금은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의 제가 들은 게 지금 외두가 아니라 이두인데요. 거의 외두로 되어 있어요. 돌기 나온 거 보세요. 요게 하나예요. 아이고 너 처리가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 얼굴 사이즈 10cm 나올 것 같고 돌기가 아주 예쁘게 나왔죠.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욘세 무지개 금입니다. 7,000원입니다. 쿠베센스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4,000원인데 지금 얘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빛감이 강하게 되어 있지만 보시면 중간중간 이게 보라색 진한 색깔 있잖아요. 요게 전체적으로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9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꽃을 펴주면 얘도 꽃도 이쁘죠. 쿠베센스입니다. 쿠베센스 이렇게 진한 보라색 이거 보시죠. 이렇게 가장자리 색깔 그 색깔 전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화이트 그린이에요. 와, 화이트 그린이 가격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 완전 빨간 별이 돼 있죠? 5,000원이래요, 이게.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완벽하게 다 달궈졌어요. 분재 수형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목대, 꿀목대가 있고요. 입성이 아주 짧고 통통하게 별이
작은 별이 됐네. 큰 별이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작은 별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분재형 수형이고요. 이렇게 멋있는 화이트 그린이를 여러분 5천 원에 드린다니까 요것도 안할 이유 없잖아요. 너무 예쁜 가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입니다. 미니벨입니다. 미니벨 금이에요. 금. 요거 금이에요. 밑에서 자구가 빠글빠글하게 나왔어요. 요런 거 4천 원. 4천 원. 저는 콩분에다 식재를 했는데 와,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 밑에가 아주 진짜 보세요. 자구가 다 빠글빠글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목대에서. 요거는 4천 원 들어가셔서 요것도 작은 분에 식재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구 나오면 또 커지잖아요. 그러면 큰 분에다 옮겨주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미니벨 금입니다. 이거는요, 프레시 군생이에요. 까만 장미가 되는, 젤리가 되는, 까만 흑장미 젤리가 되는 프레시 군생이 요거 11cm 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얼굴 하나가 아니고요. 보통 4두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작게 달궈졌어요. 아주 짤뚱하게 다져진 프레시 군생입니다. 가격은요, 요거, 6,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이래요. 5,000원. 5,000원으로 할인을 하시네요. 5,000원에 드립니다. 자, 세틀르사 소개해드립니다. 세틀르사도 하얀 꽃을 펴주는 거잖아요. 빨간 잔디라고 제가 하거든요. 아랫부분은 빨갛게 색깔 내면서 하얀 꽃을 펴주는 세틀르사가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앙팡 금이 있습니다. 앙팡 금. 앙팡 금은요, 이렇게 노란 빛깔과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그런 아이 목대, 굵은 목대 있고요. 요거는 3,000원이에요. 하나는 3,000원. 두 포트 하시게 되면 여러분 5,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묵둥이 앙팡 금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얘도 동글동글 말리는 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떼주시면 이렇게 화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앙팡 금입니다. 두개 5,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러우 보여드릴게요. 러우. 요런 거는 이제 두 포트 5,000원이에요, 여러분. 러우입니다. 러우. 이렇게 지금 생얼이 철화가 지금 엮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목대는 이렇게 목질이 돼 있는 묵둥이 러우거든요. 요런 거는 하나는 3,000원이고 두 포트 하시면 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세요. 주문하시면 이제 그렇게 보내드릴 건데, 이 목대는 아주 튼실한 목대가 있으면서 수형은 이렇게 철화도 있고 생얼도 풀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주문하시면 두개 하시면 5,000원에 무조건 드릴 거고, 하나 필요하시면 하나만 하시면 3,000원에 드립니다. 요건 나나우 꾸민이에요. 나나우 꾸민이도 완전 꿀목대가 있는 묵둥이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화엽대 보면 완전 실한 목대가 있어요. 굉장히 통통하고 오동통하게 살이 쪄 있는 나나우 꾸민이도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하시면 5,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르제도요. 어르제도 하나는 3,000원, 두 포트 5,000원에 들어가시는 아르제예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 빛감 나온 거는 요렇게 보셔요. 색깔 노릇노릇하게 그러면서 핑크에 피멍으로 들어주는 아르제도 군생이에요. 군생인데 요것도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화재도 완전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거잖아요. 화재도 한 포트 3,000원, 두 포트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니 황비앙도 지금 보시다시피 밑에서 목대를 막 두르고 있어요. 자구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색깔 진한 지금 보라색으로 나왔는데, 요 아이도 한 포트는 3,000원, 두 포트는 5,0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여기는 명심이다육입니다. 명심, 김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자리하고 있는 명심이다육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사장님께서도 2,000원의 다육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인기 많은 2,000원 포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현아 다육이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을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상 포함 인기 품종을 다 모아 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 찾아오시는 길은 항상 주소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오시면 되시고요. 택배는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 3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선물은 늘 함께 챙겨주신다 하니까요. 선물도 받으셔서 여러분 예쁘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명심이다육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